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1절, 3절 읽고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십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2시간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식물은 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식물은 살기가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 생수와 같은 성령, 빛,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빛이 있어야 살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도 식물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우고 생명의 성령으로 채워서 생명의 기운이 파릇파릇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마음이고 영입니다. 영. 원문에는 영을 본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은 겉으로 볼때 껍데기는 육체로 구성되지만 본질은 영입니다. 혼이라는 것도 있죠. 헬라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다른데, 육체와 영이 만났을 때 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은 복수로 항상 나와요. 네, 자주 나오는 복수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인간이 인간됨은 혼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혼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을 내가 선택할 거냐, 육체를 선택할 거냐, 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은 영혼과 육체가 만났다가 영혼과 육체가 헤어지는 날, 그때 영에 붙습니다. 영에. 그래서 영혼이 됩니다. 천국은 나중에 영혼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지냈던 모든 생각들과 경험들이 천국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결혼하지 않지만, 그러나 혼이 거기에 달라붙기 때문에 인격 의지죠. 네.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두 개 있다면 중간에 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 인간은 외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대학을 나옵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은, 그때가 상당히 많이 사람이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는데요. 저희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면에서 몇 명 있을까 말까? 시골에 가면 그렇게 대학이 쉽게 들어간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형님뻘 된 사람들은 대학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집안에 소를 팔고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보냈어요. 그 부모님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학을 나와야 뭐가 되죠. 지금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차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외모적인 조건에 있어서 또 갖춰야 됩니다. 물론 외모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모 지상주의로 빠졌냐면 여자애들은요, 남자들 잘생긴 사람만 사람 취급해요. 요즘 애들은 멋지게 생겨야지. 그리고 뒤에 금수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멋지게 보지. 성품이 좋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아주 외모가 아주 출중해야 돼요. 여자들도요, 외모만 잘생기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가 규모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목사가 어떻다까지 판단하는 아주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 교회를 못 알아보는 거, 이게 생명을 줄 거냐 아닌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예수님을 선재하셨다라고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재하시는 분으로 아예 인정도 안 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성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단 한 놈도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 이 인간의 판단이잖아요. 외모로 보니까 너 우리보다 못 살았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희 엄마 아빠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 동생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리 된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 충격적인 말이 오늘 나오는데요. 1절, 2절,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10절을 봐봐요. 11절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세상에 어땠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존재한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이 아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기 전에 이미 세상에 그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랬을 때 그 세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물론 모든 피조물을 지칭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세상은 세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우주, 코스모스 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 때 그때 그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셋 중에 하나로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세상 사람들을 누가 지었느냐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를 알지 못했대요.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이 하나님 이 땅이라는 말은 지구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온데 자기 원문에 의하니까 자기 자신의 속한 땅에 왔대요. 내 것이 내가 지었으니까 내 땅에 내가 왔어요. 내 집에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를 영접지도 아니했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1700, 600년 동안 속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와 별개로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그게 바로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그렇게 속아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바로 지 애비를 모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디에 진보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남들이 가르쳐주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성경에 정확히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의 기록은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 저는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헬라 원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헬라 원전을 공부하시고 원전으로 봐보세요.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1.1핵도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은 1.1핵이 잘못 쓰이면 잘못 파악하면 안 된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을 더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 것은 이게 정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중간에 아람어가 좀 섞긴 섞였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정확히 동사 하나만 있어도 주어가 누군지가 다 파악이 되고요. 지금까지 있는 것인지 과거에 끝내버리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두 분으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니에요. 아들이 존재함으로 아버지란 말이 칭호가 생겼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만물을 지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인, 뭡니까 좀, 그 문화적인 수법, 그 기법으로 아버지 격이다. 지었으니까 라는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자식을 낳은 아버지라고 안 나온다니까요. 단 한 번도. 구약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신약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있었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세전에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만세전은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한 분으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했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부터 인성이라는 걸 취하셨어요. 사람의 성분을. 그전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냐면은 아버지가 존재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아버지라는 명칭이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쓰였지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렀다가 죽으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도 못 부르고 다 뭐라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끝이 많아. 십계명이 삼계명이 무서워서 하나님 이름 못 불렀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막 신의 산에 불 같은 것이 막 충천하고 막 천둥 번개같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버지라고 칭해졌지요. 그러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까지 아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있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그런다고 칩시다. 둘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가 범죄할 걸 아시고 몰랐었을까? 당연히 아셨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을 하나님 만세전에 다 계획을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나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당신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도 하나님이 갖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시작에 어느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셔 왔죠.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미완료라는 말은 직설법 미완료라는 말은 그때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완료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때만 나오고 완료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시겠죠?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이 말씀은 정확히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과 비슷한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랄레오라는 말에서 이게 이 언어로 말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는 뜻의 원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계속해서 옛날에도 있었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맨 말에 왔다 이 말이에요. 말에 왔는데 이 말씀이 그때로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왔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도 오셨고 그럼 예수님이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 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다 입에서 검의 나음으로 다 치잖아요.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심판할 때도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염소의 심판, 뭐 양의 심판, 이거 우리 쭉정이 알곡이 우리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잖아요. 이때도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였대, 너 양이었대, 뭐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정확한 의미는 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생각과 꿈들, 다 계획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주에 대한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말해지기 시작해서 나타난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라는 말이 원문에 틀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셔왔어요. 이것도 미완입니다. 말씀이 한 번만, 지금 삼위일체 논자들은 뭐냐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딱 나왔대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잖아. 하나님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냥 함께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뭐뭐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것이 계셔왔는데 미완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까지. 근데 이 미완료라는 말과 현재 진행형이나 현재 어떤 그거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미완료라는 건 언젠가는 완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미완료라는 표현은 현재 직설법이 아니고 현재 직설법 미완료라고 했을 때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언젠가도 곧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감할 날이.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는 아들이라는 것으로도 나타난 적이 있었지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의 하나님은 정관상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정관사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 가운데 어떤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선재하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람으로 친다면 예수님은 선재하지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비로소 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만세전부터 그분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에 밖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래서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간 밖에서 이미 다 미래까지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통하여 엄마의 뱃속에 자궁에 임신이 될 때 처음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세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넌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심지어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또 재미있는 40절이 보이면서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 거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가 나타나신 적이 있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한 번. 창세기 18장.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융숭하게 그 하나님을 대접했습니까? 여러분, 영혼 다 먹습니다. 영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 도막 갖다 주셔서 다 잡수셨어요. 먹는 겁니다, 영혼이. 영혼은 무슨 환영체가 못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4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죠. 행한 일을 행하는 도다.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한 데 하지 않냐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 그러니까 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이미 로고스로 존재하고 있었죠. 아, 장차 보내줄 메시아로.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 볼 때는 아우 너 사람이구나. 넌 사람이라 하는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영은 그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2절 요한복음 6장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있던이라는 말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미완료예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보좌에 앉아계 지금도 앉아계 앞으로도 언젠간 앉지만 안 나는 그 사람 이 인자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그분이 앉아계시다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재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로 아버지로부터 따로 독립된 신으로 두 신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었고 굳이 존재했다고 표현하면 아버지의 생각 속에 사상과 계획 속에 이미 존재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육신을 입은 인성을 입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만세전부터 존재했지만 아들로는 만세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날 때 비로소 존재한 거예요. 그걸 구분을 정확히 한다면 되는데 이 삼일천단들은 아들이 만세전부터 존재했다고 아예 그렇게 선포를 한번 계획을 한번 딱 그렇게 규정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한 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 외모로만 보려고 했다가 예수님 죽여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내면에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들도 지옥 가지 않냐고 예수님 계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한 분으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보좌에 계신 보좌 한 개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해서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있다가 왔다 얘기하므로 아버지에게서 왔다 얘기하심으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서 다신론적 미신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한 분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